치매의 바로 전 단계를 경도 인지장애라고 부릅니다. 건망증이 가끔 있는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상당수는 결국 치매로 진행되는데 일본 국립기관의 연구 결과 꾸준히 운동치료를 하면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로 판정받은 65세 이상 고령자 74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구센터를 다니며 꾸준히 관련 치료를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치료는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면서 동시에 두뇌 퀴즈를 푸는 운동기기를 타는 식입니다. 4년 뒤 경도 인지장애 환자 중 46%가 재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진행된 경우는 14%, 그대로 경도 인지장애에 머문 환자는 40%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준다든지 건강한 금연이라든지 금주. 일본 국립 장수의료연구센터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인지회복 운동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을 앞으로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100에서 30을 빼는 두뇌 운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100, 97, 94. 일본 연구진은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운동을 하루 30분간 한 주에 최소 3번 이상 할 경우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